임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. 응? 뭐지? 오빠! 뭐? 어? 쎄한 느낌에 악몽을 꾸는 날들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인지 점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. 저런 악몽 잘 안 꾸는데? 심리적으로 불안했나. 아유, 어떡해, 이제. 아, 맞다. 자기 집에서 쉬고 있으면은 내가 일 금방 갔다 올게. 또 나간다고? 퇴근하고 온 거 아니었어? 아, 야간 근무 있다고 했잖아. 오빠, 야간 근무하는 거 진짜 싫어. 아, 이제 우리 아기도 태어나는데 9-to-6 하는 그런 일 하면 안 돼? 안 되지, 벌어야 애랑 먹고 살지. 현실이 천천히 다가오죠. 이제 점점 현실이야 이게. 아,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어머님 아버님도 나 믿고 맡겨주시지. 그리고 데이트할 때는 나 운전하는 거 좋아했잖아. 그건 드라이브 할 때고. 아, 이제 진짜 가봐야겠다. 가서 자고 있으면은 내가 금방 갔다 올게. 응? 아, 가지 마. 나 두고 가지 마. 밤에 자꾸 악몽 꾸고 그러니까 무서워. 맞아, 밤이 무섭고. 갔다 와서 계속 같이 있자. 응? 집에 데려와 줄게. 운전 일을 시작한 그는 밤이던 낮이던 자주 집을 비웠고, 혼자 있는 게 무서웠던 전 그가 일하러 나가는 게 점점 싫어졌죠. 나왔어? 태어났어. 어머, 애기. 태어났어. 나왔다. 남편은 여전히 밤 일을 하나 보다. 근데 뭐가 자꾸 보이나 봐. 어머! 오빠, 언제 와? 심리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것 같네요. 보면 연락 좀 줘. 신내리는 거 아니야? 어? 신내리는 거 아니야? 아, 약간 그런 건가? 아까부터 막 촉이 좋다고 막 그랬는데. 바다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. 뭐가 보였어. 쎄한데. 또 쎄야 돼요. 날이 추워서 그런가? 아이고, 우리 이쁜 아준이. 아, 뭐가 자꾸 보여.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? 진짜로? 뭔가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? 이런 게 있나 봐요. 설마, 오빠한테 뭔 일 있는 건 아니겠지? 우리 아준이 울지 마. 우리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? 응?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. 그치, 이렇게 받을 수는 있으니까, 그죠? 오빠가 설마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너무 두려웠어요. 제가 보니까 다른 거보다도 저 오빠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네요. 왔다. 전화 왔어. 아, 연락 왔네요. 오빠,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? 어? 응? 마치 누가 보내는 신호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지는 쎄한 기분은 제 기운만은 아니었어요. 뭐야? 왜? 정말로 사고가 났나?